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대구 신안구 대명 11동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8m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팩트는 주인세대 비거주시 1억 원대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억 원대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오늘 건물 가구 우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장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배열로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m, 8m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에 보시면은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벌써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방으로 이제 계약이 되었다는 거 직접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48.4평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사용 승인이 아직까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48.4평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건물 허실 없이 반듯하게 잘 올라가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도로가 아니면 4층까지 이제 집이 안 되어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정면으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앞산 순환도로와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이제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차장입니다. 건물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차 세대, 그리고 제가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건물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또 좌측이죠. 좌측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대, 총 5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 집과 옆집 경계 담이 있는데 이제 경계 담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배가 살짝 있기 때문에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빗물이 흘러내렸더라도 배수가 잘 되게끔 길다랗게 배수관을 이렇게 잘 빼놓으셨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스테프 공구로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 창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SMC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주차장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깔끔하게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앞쪽에 보시면은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배전함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설치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 이 공간은 이제 주인이 직접 이제 거주하시려면 이쪽에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층에는 이제 공방으로 이제 상가가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상가는 약 1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도가 굉장히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위쪽으로 보시면 8채널 CCTV 구석구석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을 열리면 상가에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져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편에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죠. 이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단 밑으로 청소 도구함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잘 빠져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이제 7인승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4층에 이제 올라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주인세대 문 옆으로 보시면은 또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3칸짜리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져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3연동 중문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도중에 뭐 다른 부동산에서 벌써 건물 매매 손님을 모시고 이제 또 한참 설명을 하고 가시네요. 이 건물 아마 매매 금액과 이제 인수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거실이 정남향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정남향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건물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남쪽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시면은 채광창이 또 나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채광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청구 쪽으로 보시면은 3인치 LED 등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거실에서 이제 주방까지 일자형 LED 등이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친환경 페인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벽지인데 굉장히 친환경 페인트처럼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자, 거실 바로 이제 아트홀이죠. 아트홀 쪽으로는 또 나무로 인테리어 효과를 이제 주었습니다. 자,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방 쪽에 보시면은 이제 따로 거실과 완전 분리되어 있는 주방으로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수납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제 미리 빼 놓으셨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요 공간에 냉장고 한 대 더 설치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건물 주방 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이제 후드,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넓은 개수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주방 쪽에도 환기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바로 앞으로 또 이제 중간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중간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중간방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탁실이라든지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설치가 이제 되어져 있고요.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정남향을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 굉장히 뛰어나고요. 안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남쪽으로 이제 채광창,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또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부부 내욕실이죠. 내욕실 쪽에 보시면 내욕실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샤워부스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샤워부스는 유리가 아닌 벽으로 이렇게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욕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욕조까지 이렇게 시공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옥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나오시면은 바로 맞은편으로 계단이 있죠. 복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보시면은 층고 쪽에 가운데에 층고 쪽에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키 큰 분이 오시더라도 이제 허리 숙일 필요 없이 서서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잘 되어 있고요. 복층 부분도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에서 저는 옥상으로 나가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나왔고요. 자, 옥상 바닥 보시면은 미리 이제 방수를 하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 이제 지붕 쪽에 보시면은 진급 파넬로 누수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인도어 골프장이 이제 보이실 텐데 그 바로 앞이 앞산 순환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앞산 순환도로에서 동쪽으로 이제 가시면 신천대로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정면에는 또 대구 앞산이죠. 앞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계룡 리슈빌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는데 올해 이제 9월달 입주를 목표로 완공이 되어져 있고요. 저기 바로 앞에는 이제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제 북쪽으로는 서부정류장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집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층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또 중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가구가 들어오든지 잘 어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층별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매매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단 쪽에도 보시면은 계단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계단도 굉장히 완만해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운동 삼아 하시면은 건강에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건물을 보시면은 3층입니다. 3층에는 이제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 옆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타일이 아닌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노출 콘크리트 장점은 타일이 이제 깨진 현상이 전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층입니다. 2층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약 160제곱미터, 구단위로 48.4평, 건물 연면적 314제곱미터, 구단위로 95평.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 면적과 건물 연면적은 약간의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난방은 자,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 12억 5천, 융자 6억, 보증 금 주인세대 세를 넣었을 경우에 4억 7천, 인수가격 1억 8천, 월수입 310만원에 은행이자 2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10만원 나오는 매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신안구 대명 11동 압산순환도로에 접해있는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